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다크 어벤져3라는 국산 게임이라고 들었는데, 넥슨 게임일 거예요, 아마. 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인터넷에서 뒤지다가 내가 방지를 틀렸네. 아, 뭐, 어때? 어찌됐건, 다크 어벤져3라는 게임으로 앱플레이어를 통해 돌리는 모바일 게임인데, 모바일 게임 치고 굉장히 그래픽이 좋다고 해요. 저는 스크린샷을 보고 그래픽 너무 좋아서 이거 한번 소개도 할겸 해봐야겠다 생각해서 다운을 받았습니다. 일단 전체 다운로드는 전부 끝났습니다. 뭐 어제 다 다운로드를 해놨고요. 이제 접속만 하면 돼요. 서치에서 캐릭터 선택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게임 시작할 때뭐 설명 같은 게 있는 건 아니고 바로 캐릭터 선택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캐릭터가 안 보이네요. 어떻게 된 거죠? 왜안 보이는 건지 전 원래 이게 정상인 건가요? 아, 뭐 어때? 장검을 이용해 호쾌하고 화려한 공격을 구사하는 전사 캐릭터입니다. 균형잡힌 스킬을 이용해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조정 난이도는 낮고 공격력이 높으면 방어력이 훨씬 높고요. 체력이 높고 공격 속도가 빠르다라고 돼 있네요. 벨라 내려가 보죠. 전사 계열이고요. 마법사. 아, 안 나오는 게 맞나 보네.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스태프를 사용하여 강력한 마법으로 적을 공격하는 마법사 캐릭터입니다. 다양한 속성의 마법으로 원거리 전투에 특히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조작 난이도는 아까보다 조금 높고요. 캐릭터보다. 공격력이 높고 방어력이 보통, 체력 보통, 공격 속도는 좀 낮은 편에 속하네요. 헥터 들어가 보죠. 광전사. 어우, 야. 광전사, 거대한 도끼로 적을 제압하는 광전사 캐릭터입니다. 끊임없는 공격을 이어나가며, 제게 막강한 데미지를 입힙니다. 조정 난이도는 높은 편이고, 공격력은 아주 높은 편이고, 방어력은 높은 편, 체력 높은 편. 아까 전사랑 비교를 하면은, 조정 난이도는 지금 3개 중에서 가장 높고요. 전사보다 전체적으로 능력치가 훨씬 높은데, 속도가 많이 낮다고 해요. 트레시 한번 보죠. 암살자, 이도류를 사용하는 민첩한 움직임을 구사하는 암살자 캐릭터입니다. 빠른 속도 바탕으로 호쾌한 공격을 하며 적을 몰아쳐 제압을 합니다. 조정 난이도는 가장 높으면서 데미지는 벨라 정도, 방어력은 헥터, 체력은 벨라, 속도는 지금까지 가장 빠르네요. 저는 전사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정 난이도가 가장 낮으니까 쉬운 거 좋아합니다. 가죠! 케네스 들어갑니다. 아이템의 등급이 있네요. 일반, 고급, 희귀, 영웅, 전설, 불멸. 전설보다 위 단계가 있는데 나온다. 닥치고 있을게요. 스토리 예고 나오니까. 없이 찾아온 오크들의 공격으로 죽은 자의 피는 강이 되어 대지에 흐르고 수많은 생명과 도시를 불태웠다. 로스테리아 왕국 최후의 요새 오, 아이언가드에서는 멋있는데?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오크들과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인간들의 처절한 사투가 계속되고 있다. 끝난겨? 이야기의 서막, 로스테리아 왕국이 북동쪽 경계를 담당하고 있는 영지, 아이언가드 요새와도 같은 이곳에 어느 날, 오크 군단은 기습적인 공격을 발생했다. 권장전투력 4800, 내 전투력 5500이라고 하네요. 뭐 설명 같은 건 딱히 없고, 커스터마이징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냥 시작하죠. 케네스라는 캐릭터를 내가 플레이하는 형식이고, 내가 만든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네요. 자, 들어갑니다. 조정 난이도 가장 낮다고 하니까 해봐야죠. 다크 어벤져 3만의 실감 나는 연출을 즐겨보세요. 어우. 아, 내 캐릭터가 지금 싸우는 건지. 예. 아, 모바일 게임 치고 굉장히 그래픽 뛰어나죠.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거. 어우. 아직 좀더 봐야 알겠는데, 솔직히 말하면. 오블리비언 정도? 오블리비언보다 약간 좋은가? 스킵하고 싶다. 어어어, 하면 안 돼. 반제장 같은 느낌도 있고요. 클로이, 영주님은 어깨는 왜 내놓고 있는 거죠?
방어구가 망가져서 뺀걸 수도 있으니까. 와줬구나. 아빠는 아무래도 북쪽 성벽에 고립되신 것 같아. 이럴 수가. 아 얘가 다 말해주네. 지금... 아 이렇게 친절할 수가 있나? 그래. 오크들이 맹공격을 퍼붓고 있는 곳이야.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 어서 영주님을 구하러 가자, 클로이. 그러니까 이 클로이가 영주의 딸인 거죠. 그리고 얘는 뭐 좀 친한 사람이겠죠. 높은 사람이거나 친해하거나 해서 이게 말을 놓는 거겠죠. 이거는 아 이걸로 이동을 한다. 이리 가봐라. 아 이렇게 가라. 아오 야 이렇게 가는 거야? 내 캐릭터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아까 안 보였거든 솔직히 말하면은. 안 보이는 거죠? 아 없는 거죠? 이 동그란 거 이거 뭐야? 아, 내 캐릭터가 없는 거예요?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 이거? 잠깐만요. 얘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뭐지? 이거 F레이어 녹스로 돌리는 거거든요. 녹스가 좀 무거운 게 잘 돌아가는데 VT 설정해서 하는 건데 이런 뭐 해보면 알겠죠. 뭐, 원래 이런 걸 수도 있고요. 공격 키는 설정하게. 이미 돼 있나요? 아,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러니까 스페이스바 공격이고 왔다리 갔다리 JKUL 좋아요. 아, 못 주라고. 이렇게 어우 잘 됐네. 스페이스바 공격. 나 스페이스바 공격 싫은데. 싫어. 나 싫어. R. 아, 나 뭘로 해야 되냐 이러면? 나 이렇게 예상 못했는데? 나 이걸로 이렇게 하자. 뭘? 왜 이렇게 해놨어? 무슨 추천 키야? 내 맘대로 할 거야. 아, 플레이어 맘이지. Z, J, X, C, V, A, S, D. 오케이. 저장. 되네. 잘 되네. 잘 만들었네. 캐릭터가 안 보이긴 하지만 투맨가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림자를 보고 하는 거죠. 클로킹 기능이 패시브로 달렸다고 생각하면은 기쁘게 할 수 있지 않나. 근데 그 클로킹 기능이 나한테만 안 보이는 걸지도 모르겠는데 여기 가자. 다크 템플러라고 생각하고 하자. 아 절로 가는 거네요. 오크들의 수가 너무 많아. 이렇게 가다가는. 아 스킬 시다시 시키 오케이 뛰어서 잘했어. 이대로 쭉 돌파하면 저 앞에 아군이 있을 거야. 이 캐릭터 안 보이는 거 아 몰라 해보면 알겠지. 사실 길게 하려 그랬는데 20분 하겠네요. 캐릭터 안 보일 줄 몰라서 테스트 하고 할 걸. 아 테스트 하면 안 되지. 어우 뭔지 알아볼 수 있어야지. 내 생각에 캐릭터가 있어서 이게 보이는 게 정상인데 지금 안 보이거든요. 캐릭터 없어요. 제라툴이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괜찮아? 제라툴로 할 걸 그랬네. 조심해 바보야. 알았어. 앞으로는 조심할게. 방금. 아 나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얘 여자도 안 보인다. 위험해, 클로이. 내가 얘를 뭘로 했더라? D DQ로 했구나. 이거를 Z로 하고 아니야 이거 Z고 이거 X 너가 C 너 V에 V A S D 됐다. 아 이거 좀 보이게 하자. 아 세상 그냥 해. 분노 스킬 고마워. 그게 이걸 입히는데 아 이거를 원래 얘가 그림에 썼었는데 나는 거짓말쟁이라서 안 보이는 건가? 아 좋아요. 몬스터만 보이면 되지. 내 목적은 몬스터를 잡는 건데 어차피 움직이는 나도 내 모습이 뭐가 중요해. 방금 날아간 애는
아, 동조인가 보네요. 템플러. 아빠. 아, 아빠였구나. 여긴 위험하다, 얘들아. 그럴 순 없어요. 아빠를 안전한 곳에. 그래. 알았어. 이봐. 잠깐만요. 다크 어벤져 플레이 영상 좀 보자. 잠깐만요. 아, 다크 어벤져. 아, 자, 방제도 바꾸고. 아, 아, 플레이 영상. 아. 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캐릭터라는 게? 자, 잠깐, 구르는 게 없어? 아니, 구르 뭐야, 구르지. 형, 이거 뭐 한 거야, 형, 뭐 한 거야? 이게 구르는 거구나? 아, 이게 구르는 거구나? 덤벼! 덤벼, 나 투명 전사야. 투명 드래곤이야. 굴러. 오케이. 구른 거야? 아, 자. 안 보여서 못 때리지, 그치? 불러주고요. 자, 안 보여서 불러주고요. 분노 스킬 V키로 사용해줍니다. 뭔가 하긴 했네요. 원래 진짜 검의 달인들이 싸우면은 검이 보이지도 않아요. 얘는 그 달인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검의 신이기 때문에 모습도 보이지 않는 거죠. 전투력이 120 올라가고 몸 열쇠 체계 한 대치가 6개가 됐다고 합니다. 보석이 장착된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영웅 포터츠. 아이언가드의 마법사. 위기에 처한 아빠를 구해냈어. 여전히 오크 대공군 멈추지 않아. 서쪽 성벽을 지키고 있는 마법사 헬렌을 도와야 된다. 술 시작. 그래, 클로이. 이 아비가 너를 걱정하게 만들었구나. 자네도 고맙네. 덕분에 큰 위기. 아, 이거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아닙니다, 영주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치. 아빠는 매번 이런 식이야. 나도 같이 싸웠는데. 그나저나 헬레네는 못 봤네. 헬레네가 누구야? 헬레네님이라면 맞아. 서쪽 성벽을 막. 이름 들으면은 뭔가 마법사 같지. 얘가 헬레네가 가서 막는다는 거는 얘 그만한 능력이 된다는 걸 테니까. 아빠가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기 조금. 이 게임 마법이 있는 게임이니까. 참 전이었나? 아서왕과 멀린 같은 느낌으로. 아, 깜짝이야. 왜 소리를 질러? 그걸 왜 지금 말해? 그분이 이 시간 동안 해결을 못. 아. 헬레네가 위기인 것 같다. 동쪽, 서쪽 성벽으로 가야겠다. 동쪽이라고는 써있지도 않은데 반사적으로 동쪽이라고 말했네요. 동쪽을 좀 좋아해서. 남쪽에서도 공격이 오는데 서쪽에도 가야 된다. 영주님, 저와 클로이가 헬레네님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그래 줄 수 있겠는가? 아빠, 다녀올게요. 이번에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래, 알겠다. 움직일 수 있는 그이든 나를 따르라. 남쪽 성벽으로 한다. 우리는 그냥 뭐 너무 심심하다 얘네가 말하니까. 내가 읽고 싶었는데 나름. 아, 좋아. 투명 전사야. 뭐야? 아아 좋아. 재밌어. 조그만 게 오크 창병. 아주 정직한 이름이죠. 오크 창병. 한치의 거짓이 없는 이름이에요. 아니야, 왜 그래. 아, V가 그거였지. 때려주고요. 도망가고요. 내가 있으면 얘가 다 잡을 것 같은데? 데미지 꽤 잘 박히는데요. 나 구경이나 하고 있죠. 그쵸? 체력도 없고, 얘. 체력이 혹시 머리 위에 떠있는데 나한테 투명해서 안 보이는 건가? 잡아야겠다.
무기 뺏기 이런 기능도 있어? 그럼 네 무기 뺏으면 투명해지나? 뺏어봐. 뭐 어쩌라고. 그래픽 좋다 진짜. 모바일 게임인 창 던지기 뭐? 그래. 괜히 눈앞에 뭐 캐릭터가 화면 반 정도 가리고 있으면 짜증나는데 잘됐네. 몬스터 내가 잡을 몬스터만 보면 되지. 그치. 그치. 야, 센데. 자, 가자. 어째서 오크들이 아직도. 클로이, 방금 위에서 무슨 소리 들리지? 맞아. 나도 들었어. 헬레네님일 수도 있으니 어서 가보자. 헬레네님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한데 난 당연히 못 보겠지. 위층이 어디야? 아, 여기구나. 올라가죠. 헬레네님. 야, 워크도. 아, 그거 보는 것 같다. 그 액션 만화에서 악당이 투명해지면은 뭐 상처 같은 거 내가지고 보이게 하잖아요. 그래서 잡잖아요. 뭐 그런 느낌으로. 헬레네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헬레네님 괜찮으세요? 야, 얘 헬레네구나. 그냥 몸에 계속 화살 꽂고 있어야 보일 것 같은데? 그 몸으로 어떻게 싸워?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방법은 있어요. 이곳은 저희에게 맡기고 치료를 받으러 가시는 거지. 마법사처럼 안 생겼는데? 아닙니다. 제가 마법을 시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세요. 마법사의 외모가 아닌데? 알겠습니다. 모자 안 쓰고 있는 거야? 헬레네를 보호하세요. 얘가 헬레네겠죠, 이 시파란 게? 도깨비불이 아니라? 아, 하기 싫다. 보여야 좋은데, 나는. 왜 안 보이는 건데? 이유가 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현질해야 보이는 건가? 그런 거 안 썼었는데? 헬레네님을 지켜줘. 저기, 잘 안 보이는데 저기 있나, 그러나 보네요? 여깄네. 야. 지켜야 되나, 내가? 아, 헬레네 체력이 가운데 뜨는 거구나. 최초 아닙니까? 이렇게 게임하는 사람? 아니야, 근데 이게 캐릭터가 원래 보이는 건데 내가 인간 인식 장애가 있어서 오크만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내 잘못일 수도 있어요. 마우스 치우자, 거슬린다. 헬레네님, 이건 뭐예요? 갑자기 코맹맹이 소리를 내. 완전 멋있다. 나도 마법이나 배워볼. 부산 중인데도 이런. 근데 얘네 방금까지 가까이 있지 않았나 지키려고? 근데 이렇게 막 가볍게 써도 돼? 과찬이세요. 두 분이 시간을 벌어주지 않았더라면 할 수 없었던 일이었. 아, 그럼 아파서 쉬고 있던 게 아니라 스킬 쓰려고 앉아있던 거였구나. 방금 로스 이랬던 것 같은데 잘못 들은 거겠죠? 전투력 120씩 올라가네요. 레벨이 오르면 전투력이 이렇게 올라가네. 스토리로 가죠. 나 이제 슬슬 캐릭터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나 이거 기대 많이 했는데 캐릭터 이제 보여주면 안 되나? 새로운님, 헬레네를 무사히 구출하고 남쪽에 있는 아빠와 합류하는 일만 남았다. 하지만 전투 중 이번 헬레네의 부상이 심각해 보인다. 뭐 어쩌라고? 심각해 보인다 뭐 어쩌라고? 스토리 이게 스토리예요? 아니 뭐 심각해 보니까 뭐를 뭐 약초를 따다 준다던가 이렇게 해서 전투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아유 저런 아파 보인다. 이게 다야? 왜? 자, 이제 헬레네 님도 구했으니 어서 남쪽으로 가서 아빠랑 합류해 볼까? 아, 의외로 살만한가 보네. 클로이, 잠시만. 아무래도 함께하기 힘들 것 같다. 왜? 그래, 솔직히 화살을 맞았는데 몸에다가 저렇게 저 빨개 벗고 있는데 화살 맞았는데 보이진 않지만 당연히 아프겠지. 그것도 어저 아무래도 안 되겠어, 클로이.
나 혼자 유적지에 가볼 테니 헬레네님을 부탁할게. 아, 얘 혼자 가고 얜 부탁한다고? 걱정하지 마, 헬레네님. 이거 어쩔 수 없군요. 아, 뭐 쓸데없는 대안이 그냥 넘기겠습니다. 아, 결론을 얘기하면은 얘네 두고 쟤만 간다, 나만 간다는 거죠? 자, 그럼 가죠. 자, 위습 두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만 남았네요. 소울링크라는 기술입니다. 쓰러진 적의 영혼을 연결하여 쓰러진 적을 지배할 수 있다. 괜찮습니다. 비록 제가 미드러스 ICU 같은 거 같은데 어떻게 쓰나 궁금하네요. 뭐 모처만 보이면 되지 뭐. 자, 가자. 오히려 캐릭터 마음에, 캐릭터가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 난 수염 있는 사람 싫어하거든요. 지저분해서. 내가 나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어요. 와이번. 와이번도 나에 대한 배려인가? 어디 있는 거야? 저 있구나. 날았지. 지금 먼지 튀었죠, 지금? 그치, 먼지 튀었지, 그치. 어쩌라고. 아, 안 졌구나. 날았다. 아! 뭐, 보여야지, 하지. 뱀 진짜 세다. 분노 스킬. 소울 링크. 아, 이렇게 지배하라고? 아, 얘가 내 거가 되니까 투명한 거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사용하는 건가? 마치 이 녀석이 내게 하늘을 이어진 것 같다. 그나저나 빨리 가야 돼. 가자. 뭐 어쩌라고. 아, 움직이는 거야? 이거 뭐야? 눈이야 이거? 오! 쏴봐. 오, 야! 멋진데? 아, 이건 불이고. 어디 갔니? 뭐 한 거니? 아, 뭐 그래. 아, 위치가 있네. 보는 위치가. 데미 세죠? 씻고 가도 될 것 같은데? 씻고 가고 그냥. 지금 날아다니잖아. 날아다니는데 뭐하러 상대를 해? 이건 잡아야겠다. 이름 잡아야지. 스톰 각인데, 사이오닉 스톰 각인데 이건. 왜 허공에도 쏘는지 모르겠는데. 이 눈 보고 판단하면 되겠네. 눈이 되게 작네요. 사이즈는 되게 커 보이는데. 아, 뭐 어쩌라고 이제. 뭐 어쩌라고. 아, 이거 잡으면 되는구나. 아, 이렇게 돈 거죠? 좋아. 아, 잡아달라고 딱 서있네. 내가 맞을 수 있는 거리에서.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이 정도의 위력이라니. 조심해 사용해야겠어. 보고드립니다. 클로이님과 헬레네님께서 치료소에 잘 도착했다고 하십니다. 아우, 얘 그 마블에서 본 것 같다. 다행이군요. 혹시 영주님 쪽 소식은? 네. 수장으로 보인 자가 나타났다. 아마 수장한테 죽지 않을까요? 아니면 얘한테 죽던가? 어, 일리 다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강인하고 선한 영혼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텐데. 전면 승부를 어려울 테니 문서 써더라도 방심하게 만들어야 된다. 하, 마력이 담긴 조각을 가슴에 꽂으면 너무 자연스럽게 조각이 그릇이 될 거야. 그러니까 주인공을 노리는 건지 그 영주를 노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가슴에서 조각을 꽂는 게 목표라고 하네요.
아, 여기서부터는 내가 읽는 건데. 케네스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남쪽 성벽으로 가는 길에 적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고 합니다. 그들 다 상대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제가 빠른 길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모험하기 버튼 눌러보세요. 아, 지도예요. 아, 현재가 이동해주세요. 네, 이동합니다. 1번 시작. 열쇠가 이거네요. 되게 잘 만든 게임인데, 던전 형식으로 해서 그래픽도 굉장히 좋고 예쁘게 잘 만들었네요. 그러긴 그렇겠죠 뭐. 캐릭터 되게 스크린샷 보고 캐릭터가 너무 멋있게 생겨서. 혹시 나 진짜 나만 안 보이는 건가요? 그런 거 보였나요? 난 왜 투명하게 보이지? 이 캐릭터 혹시 나만 안 보이나요 진짜로? 아니죠? 다 안 보이는 거죠? 다 같이 안 보자고요. 뭐 해골이야 고블린이야. 어 진짜 나 잠깐만 혹시 잠깐만요. 진짜 나만 안 보이는 건가? 송출 화면으로 나오고? 아니네. 아, 저번에 리그모 어, 스카이림 리그모 모드 그 그거 하는 거 심한 교감을 하는 성인 장면이 송출 화면에만 나오고 내 화면에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론 방송으로 보내지 않았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가죠. 이놈의 창병은 창병 창을 드는 것 자체가 되게 명예로운 일인가? 내가 몰라서 그런 거고, 사실 이걸 드는 건 시점에서 얘는 이미 명예로운 전사인 건가? 그치. 그리고 어우 잠깐만 어 왜 안 굴러 얘. 아, 씨였지. 맞다 바보. 씨로 굴러주고요. 씨로 굴러주고요. 씨로 굴러주고요. 이거 안 보이니까 더 잘 보이는 것 같다. 되게 빠르네요 캐릭터가. 좋아. 메모리. 끝. 오. 피 대신 금이 나오는 아주 누구든 즐길 수 있는 전체 연령과 게임이죠. 아 원래 이렇게 생겼구나.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풀 플레이트 입고 투구까지 딱 쓰고 얼굴까지 딱 가리고. 어? 진짜 한옥이네? 아 이거 얘기한 거였어요? 내 캐릭터는 저기 아 나 아 나 이제 저기 이제 충분히 만족한 것 같은데. 나는 만족했는데 저기 그래. 얘 이 목적이 영주한테 가는 거잖아요. 가자 비게. 아 다 잡아야 가지. 맞다. 그래 뒤에 몇 명 있어. 없네. 좋아! 뭐야? 왜 한 마리만 잡어? 그냥 평타 치질 거면은. 보고 싶다. 어떻게 때리는지 궁금하다. 나도 보고 싶다. 때리는 거. 너무 자연스럽게 없으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네? 심지어 그림자는 동그라미야. 캐릭터 모양도 아니고? 그림자는 동그랗고? 슈팅 게임에서 판정 포인트 보이는 것처럼. 아 미드급 없이 하이에나가 나오네요. 그것도 보스로. 어떻게 된 부분이죠? 얘 맞추라는 게 아니었어. 떠있길래 쓴 건데. 보이니까 다행이지. 와이븐보다 낫네. 아 잠깐만 피해주고
피해주고 피한 게 아닌가? 내 마음에선 피한 걸로 이미 쳐졌으니까 뭐. 좋아, 마무리! 대체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던지는 걸까요? 레슬링 기술 그런 거 아닐까요? 검 있다가 저 V키 누르면은 검 던져버리고 끌어안은 다음에 지금 던진 거 아닐까요? 수플렉스 같은 걸로? 정말 상상력을 자극하는 게임이네요. 전투력 상승. 메인 메뉴로 갑니다. 원래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서 가장 야한 그림은 아무것도 그려져 있는 상상을 자극하는 그림이라고. 저는 이 게임을 남들보다 더 즐기고 있지 않나. 다양한 상상을 하면서. 어차피 캐릭터를 그려놔도 캐릭터는 한 마리밖에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생겼던, 얼마나 잘 만들었던. 하지만 캐릭터가 보이지 않음으로써 전 다양한 걸 상상하면서 다양한 캐릭터를. 아, 완전 멋지니? 아, 너가 멋지다면야 멋진 거겠지 뭐. 재료를 소모해서 강화할 수 있습니다. 36 올라갔고요. 모험 중에 재료를 얻은 틈틈이 강해지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밖으로 나가볼까요? 아, 이제 그만 알려줘도 되는데? 아,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다크 어벤져, 다크 어벤져 플레이해봤습니다. 아, 재밌는 게임이네요. 정말 잘 만든 게임이고요. 참신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임인데, 자, 그럼 이 재밌는 게임, 모바일 게임입니다. 모바일 게임 중 굉장히 훌륭하게 만들어져 있죠. 이 재밌는 게임 여러분들 많이 즐기시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뿅.